우리를 존중한다. 늘 자연의 법칙을 존중해왔던 병만족. 과연 자연은 그런 병만족을 존중해줄까요? 봐봐. 50도 있어요, 50도. 50도. 모래 온도가 50도. 아니야, 모래 온도가 50도가 아니라 50도가 넘어. 진짜 지경이에요. 여태까지 갔던 곳 중에 제일 힘들어요. 우리 정글 법칙 제작진들 정말 대단해요. 와, 햇빛이 너무 세네요. 아, 정말 목마르다.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탈수 증세가 계속 와요. 사실 파파 거기는 찌어 죽는다면 여긴 기어 죽어요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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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태양이 사라진 밤이 되어도 문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 괜찮아요? 지금 보세요. 네. 5시 8분. 비도 오지, 모기도 많지, 습하지. 여기가 기후가 힘든 걸 다 가지고 있어. 피곤해. 체력이 한계. 무인도라는 데가 왜 무인도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. 지금 와서 보니까 긴 악몽을 꿨던 느낌. 여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. 정말. 자, 지금 여기서 결정을 보는 게 다 낫겠다는 말씀이신가요? 여기서 도전을 포기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더 뜸은 들이지 않겠습니다. 과연 병만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래도 이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. 야, 야, 정말 여러 마리 있어. 와. 내 추억을, 진짜. 나이스! 야! 잡았다! 잡았다! 어이구. 여기 나왔어. 여기 나왔어. 와, 진짜 귀엽다. 나 처음 봤다. 와, 진짜 귀엽다. 생물들이 살고 있는 가오리 섬.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섬의 진짜 주인은 바로 가오리입니다. 가오리다, 가오리. 가오리, 가오리. 가오리, 가오리. 라이트. 가오리. 잘 보면서 가. 너무 무섭고 진짜 위험했대. 맹도 독가오리잖아요. 무서워서 한순간. 배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거든요. 먹을 거 없어요. 먹을 거 없어요. 맹독이 아무리 무서워도 굶주림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. 일단 뭐든지 잡아서 먹어야 합니다. 넘어지면 진짜 그